까치도 인형을 좋아했었다. 지난 영상에서 나무가 분돌이를 좋아하는 모습을 담으면서 까치가 인형과 함께 찍은 사진도 마지막에 넣었었죠. 근데 우연히 찾았어요. 나무처럼 인형을 좋아하던 아기 까치의 모습들을요. 쟤 뭐하지? 널 잡아먹겠다. 아기 까치가 지돌이랑 정말 잘 놀죠. 이것은 마치 톰과 제리. 까치가 몸을 부풀리고 있어요. 조심조심 다가가 봅니다. 이번에는 형아가 가져온 물개를 잡아봅니다. 나무는 아기 까치가 놀 때 늘 멀리서 지켜봤어요. 아이쿠 귀여워라. 어디가 까치야? 아이쿠. 저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. 어디 갔지? 여긴가? 저거다. 어, 이거다 이거. 내가 드리블 왕이다. 던져주면 달려가고 또 물고 달려가요. 이런 게 진정한 깨발랄이 아닐까요? 그리고 지금 제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이 엄마 미소가 아닐까요? 와이!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죠. 나무는 까치가 놀다 둔 물개를 노리려다 까치에게 꼬리를 내어줍니다. 자꾸만다. 나무의 분돌이를 우리 까치도 좋아했더라고요. 형아가 갖고 노는 걸 보고 따라서 노는 걸지도 모르죠. 이런 형아를 보고요. 나무는 지금도 그래요. 여전히 인형과 잘 놉니다. 하지만 까치는 형아가 노는 걸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나 잘 보이지? 까치가 보고 있다. 까치가 보고 있어. 더 재밌게. 나 봤어? 자, 이제 너 놀아. 인심 썼다. 난 이제 다 컸어. 저거 시시해.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. 너 어릴 때
이랬다 저랬다 라고요. 그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. 오랜만에 사진첩을 보고 우리 까치가 이랬구나. 많이 웃었고 행복했어요.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우리 까치입니다.